신문화 주십시오. 예, 황영철 의원입니다. 우리 김영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. 네.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당일날 청와대 7시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알죠? 네. 본인이 그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아시죠? 네.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. 장모의 시술한 것은 처음엔 말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골프장 다녀오시고 나서 또 나중에 더 추궁에 들어가니까 그때 또 그 얘기를 하시고요. 사실과 틀립니다. 틀립니까? 네.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. 그 당일에 세월호 당일날 뭘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신다고 제가 추정이 되는데 그렇죠? 기억하시죠? 거꾸로 그때를 예. 기억 더듬어서 예. 기억을 처음에는 그날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예. 그래서 더듬어서 기억을 해냈습니다. 예. 예. 이날 골프하실 때 같이 운동하신 분 계시죠? 네, 세 명이 있습니다. 세 명이요? 네. 이름 대주실 수 있어요?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분들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실 수 있죠? 네,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분들을 통하면 본인이 그 시간에 운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확히 증명이 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? 네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런 증언을 안 하시죠? 글쎄요, 그 확인서만 저희가 제출했습니다. 그분들. 확인서만 냈습니까? 네, 확인서만 냈고. 그 세 사람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제가 다른 데 공개 안 하겠습니다. 네, 그 예, 주십시오. 네, 한 분은 근데 미국에 계셔서 그때 하여튼 세 분 다 네. 전화번호 가지고 계시죠? 네, 갖고 있습니다. 네, 주시기 네. 바랍니다. 네. 자, 그 김영재 의원의 자료 담당 부장 이름이 뭡니까? 자금 담당이요? 자료 담당이요. 지금 청문회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그 의원 저 김영재 의원의 그 증언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는데 이 자료 담당을 하는 부장이 있어서 그분하고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어저께까지 저희들이 이 대통령 진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래니까 어저께까지 답변은 밤까지 답변은 진료한 적 없다. 직접 진료한 적 없다.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. 구두로. 근데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마 그거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저도 김정인, 봤는데 예. 얼마나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예? 네. 많다 적다를 지금 가름할 때가 아니에요. 네,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? 네. 오늘 와서는 진료했다고 증언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직원은 그렇죠?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한 거고 그 직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예. 적어도 지금 이런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그 증인을 대신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의가 왔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죠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오늘 네. 보니까 김영재 증인이 제일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글쎄 모르겠습니다. 대통령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언제죠? 아까 보니까 2014년 2월달 정도. 2014년 2월달입니까? 네. 최순실 소개로요? 아닙니다. 그러면요? 최순실 씨는 2013년 11월달에 그 왔고요. 네. 그전에도 한번 왔습니다. 아까 누구 소개로 대통령을 만났습니까? 그냥 연락이 왔습니다.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다고요? 거짓말 아니, 하시는 거예요? 행정관하고 비서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그 처음에 온 거는 2013 아까 그 연도를 잘못 얘기했는데요. 네. 2013년 4월에 처음 왔고 예. 2013년 11월에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. 가장 최근에 진료하신 게 언제입니까? 8월 달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. 8월 달이요? 네. 그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? 그거 올해는 기억하시겠죠? 몇 번 하셨는지. 중요한 질문이 들어갈 때마다 계속 속이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돌리는 않습니다. 거예요?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, 지금?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올해 몇 번 진료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?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오라고 대통령을 김정인 네. 대통령을 올해 몇 번 진료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돼요? 진료한 적은 없습니다. 만난 적만 있는 거예요? 예, 가서 뭐 트러블이 나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진료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. 이제 그게 진료 뭐 피부 이렇게 좀 문진하고 그런 거 진료로 뭐 보시면은 그럼 자문은 이 의사가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대통령을 만나는 건 사적인 만남입니까? 왜 만났어요? 그냥 청탁하러 만났습니까? 아니 연락이 와서 좀 봐달라고. 왜 연락이 왔어요?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? 뭐
얼굴이 어느 날은 숨만 갔다 많이 보니까. 그러면 보니까. 의사에게 청와대에서 연락할 때 진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까? 요청을 합니까? 진료해달라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거는 피부나 트러블 있으면 좀 봐달라고 저희 화장품을 쓰니까.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화장품에 의한 것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서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. 지금 저기 김영재 증인. 네.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 오락가락 하시면요. 김영재 증인만 가지고 오늘 밤샐 수 있어요?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. 기억이 안 납니다. 예. 보통 이 병원에서 진료할 때 이렇게 가명 쓰는 사람들 많아요? 그거는 저희가 다른 환자는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많아요,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최부정이라는 가공인물 아까 최순실이라 그랬죠? 네. 그런데 이 가명도 쓰고 그러면 생년월일은 정확히 기입해야죠. 그것도 불러주는 대로 그 했기 때문에 사실 최순실이 불러줬습니까? 네, 본인이 그 진료 최순실 본인이 1956년 2월 2일 생이라고 불러줬어요? 네. 최순실 생일이 이 날짜가 아닌 거 모르시죠? 네, 몰랐습니다. 어저께 방송 보고 알았죠? 어저께 대통령 생일이 2월 1일이라는 거 아세요? 아니, 몰랐습니다. 제가 참 너무나 이 사실을 보면서 최순실이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알았는지 자기가 가명으로 이름 쓰고 생일 거짓으로 얘기할 때 대통령 생일과 혼용했었어요.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, 이건. 예? 결국 이것도 대통령을 무시하고 본인이 권력 1인자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자기가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. 네, 항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. 김영재 정의.